Times. 네, 지금 70년대 디럭스인데요. 70이란 그 숫자를 들으면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70이라는 숫자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시는 이유가 뭔가요? 그 62, 57, 네. 59, 54 다 나이가 나보다 많지 않습니까? 아, 아 동생인 기타다. 예, 예. 아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 그 뭐랄까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그런 커스텀 그 연도들을 들어보자면은, 네 리이슈되는 연도들을 들어보자면은 다 선생님보다 네, 나이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스트라토캐스터가 54가 처음이니까 띠동갑이에요. 네, 그러네요. 예. 네네. 아, 말디 띠동가. 근데 이제 오케스터도 5일 뭐니까. 네. 레스폴 7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건 69년도에 출시가 아싸. 됐으니까 동생인 거죠, 동생. 예. 간신히. 네. 드디어 이제 형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그렇습니다. 닭띠네요. 네. 그래서 70 디럭스 지금 오리지널 컬렉션 저희가 빈칸이 딱 하나 있었는데 요게 이제 2021년도의 뉴 버전이에요. 네. 요게 이제 이번에 새롭게 편입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예전에 저희가 그 5060들은 2019년도에 이미 오리지널 컬렉션으로 다 진행을 했었거든요. 이게 라인업이 정비가 이번에 된 게 아니고 정비된 지 꽤 됐는데 70은 이제 저희가 이번에 처음 빈칸 채우기를 하는 거죠. 오리지널 컬렉션 예전에 했던 것들 한번 쭉 훑어드릴게요. 오리지널 컬렉션을 하기 전에 네. 일단 하기 전에 그 사이트 상에 들어가서 일렉 기타를 어떤 식으로 이제 카테고리를 나누느냐가 아하, 그렇죠. 이게 방법이 있는데 일렉 기타를 바디 스타일로 나눠서 레스폴 SG, ES, 그 다음에 디자이너 시리즈 이렇게 네, 나눌 이렇게 수가 있고 그리고 컬렉션으로 요새는 네. 우리가 컬렉션으로 나누는 걸 주로 하잖아요. 오리지널 컬렉션, 모던 컬렉션, 커스텀 샵 컬렉션, 아티스트 컬렉션, 네. 슬래시 컬렉션. 아티스트 컬렉션에 슬래시 컬렉션이 따로 있다는 것도 참 네. 슬래시의 지분을 알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 다음에 요새 최근에 엄청나게 이슈가 됐던 머피랩. 네, 머피랩. 머피랩이죠. 네, 머피랩 컬렉션이 있습니다. 오리지널 컬렉션에 저희가 지금 거의 모든 기타를 다뤘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기타에서부터 보자면 50 2019년 8월에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그 예전 점수 체계에서 했었죠. 그래서 레스폴 스탠다드 50이 그들이 돌아왔다. 바지 사장 화이팅. 그때 이제 그 리바이스, 리바이스 사장 네. 한참 오셨는데. 그때 이제 네, 그 이슈가 됐을 네. 때였죠. 9.0, 9.0 나왔고요. 50 네. 50 P90 모델. 이것도 역시 오리지널 컬렉션의 기본 모델 중에 하나였죠. P90인 줄 알았는데 단90이었다. 네, 딱딱한 소리가 좀 나네. 저는 이쯤 되면 험버커 모델명이 P90인 거 아니냐. 그렇죠. 네. 그래서 9.0, 8.5 워낙 컸죠. 네, P90 험버커. 네, 그들이 돌아왔다라고 50대 했었는데 60대는 선생님이 그들이 오지게 돌아왔다. 네. 저는 기대만큼 50, 기대 이상 60 해서 네. 9.0, 9.0 나왔고요. 레스폴 주니어 모델은 아주 멋진 단발 신사, 레스폴 주니어 개인 시니어 네. 8.5, 8.5. 레스폴 스페셜 모델은 네. 아 그렇군요. 레스폴 스페셜이 P90인 줄 알았는데 단90이고 네. 아까 60 같은 경우에는 단90인 줄 알았는데 볼링공이었어요. 네, 아, 50 P90. 네, 네. 점점 커지네요. 그렇죠. 네, 여기는 이제 P90인 줄 알았는데 단90. 단90. 네, 저는 아무래도 스페셜이 디시네보다 잘 산다. 아, 좀 부자죠. 네네네. 9.0, 9.0. 좀 있어요. 네.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리지널 컬렉션에 이제 나머지 모델들, 네. 레스폴 이외의 모델들 보면은 SG 스페셜 9.9점, SG 주니어 8.5, 9.0, 스탠다드 SG 스탠다드 6일 9.0, 9.0, 마이스트로 비브롤라 멋있습니다. 불편합니다. 9.0, 8.5. 사이드웨이 비브롤라 네. 두 배 멋있습니다. 두 배 불편합니다. 9.0, 8.5. 아, 웃기네. 자, 요렇게 저희가 꽤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아, 그 다음에 또 특수 기어들. 네, 요거 있죠. 프라잉 V 9.0, 8.5. 오. 파이어버드 9.0, 8.5. 요렇게 오리지널 컬렉션을 저희가 거의 다 8.5에서 딱 9.0이네요. 네네. 네, 70을 저희가 오늘 처음 해보는데 70은 이제 스쿼드로 돌아가게 예. 됩니다. 오우. 자, 스펙 살펴볼게요. 325만 8천원, Made in USA. 전장은 99.5cm, 무게는 3.96kg, 두께는 50에 조감 55mm, 12 플레이트 틀레는 82mm 나오고요. 네, 크죠. 네, 크고 무겁습니다. 네. 탑은 메이플,
바디에 마호가니 글로스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렇겠죠? 마호가니 라운디드 C쉐입 넥입니다. 빈티지 키스톤 헤드 머신에 그라프텍 너트, 너트 너비는 43.053mm, 인디언 로즈우드 지판에 크림 바인딩이 들어가 있고요. 지판 확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프레스는 22, 미디엄 점보 프렛, 미니 험버커 2개, 2볼륨 2톤, 핸드와이어드 오렌지 드랍 캐퍼시터의 CV 픽업 셀렉터입니다. 휴노메틱 브릿지 알루미늄 스탑바트 헬피스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기름이 또 줄줄 흐르겠군요. 네. 참 크죠? 네. 어쨌든 이 70의 가장 특이한 그 포인트는 미니 험버커라는 건데, 저희가 이제 레스폴 디럭스를 하면서 뭐 일단 사운드 듣기 전에 요 말씀만 하고 가자면, 디럭스 왜 만들어졌는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 P90 구멍을 겁나 많이 뚫어놓은 거야. 바디에다가 바디에다 구멍을 네, P90 구멍을 겁나 많이 뚫어놨는데, 사람들이 이제 아 제발 그냥 일반 험버커 달린 모델로 좀 다시 바꿔라 하면서 이제 예전 레스폴에 대한 그런 좀 뭐랄까 네 그런 수요가 막 생기기 네. 시작하는데, 아 이 뚫어놓은 걸 어쩔 수는 없고 사람들은 자꾸 피고공 말고 험버커를 내누리 지르니까, 야 미니 험버커라도 박아라, 험버커를 줄이자 네. 미니 험버커라도 박아라 이래갖고 나온 게 이제 디럭스예요. 그러니까 네. 디럭스는 어떻게 보면은 뚫어놓은 바디 재고 처리용으로 나온 모델인데 그렇죠. 그게 이제 전설이 된 굉장히 독특한,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 우연히 만들어낸 명기 같은 개념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미니 험 사운드 들어볼게요. 라지인지 모르겠는데요. 네, 독특한 저 뎁뎁거리는 예. 소리네. 예. 마샬이고요. 많이 뭐랄까 많이 부드러워졌다 그래야 되나요? 좀 뭐가 그 옛날에 알던 미니 험버커랑은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듀얼리스트 놓고요. 비슷하구나. 이제 뭐 사운드 자체가 출력이 부족한 거라 작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P90부터 이미 볼링공이기 때문에 예, 이미 네, 그거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미니 험버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피지컬이 작다라는 느낌을 느끼실 수는 없는데, 없는데. 일반적인 이제 험버커랑 비교해봤을 때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뗍뗍뗍하는 네. 그 특유의 그냥 그런 어떤 좀 다른 미니 험버커의 톤이 그냥 묻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레드락스 조금 모자라긴 모자라.
이게 뭐랄까 그 쭝쭝쭝을 할 때 네. 우리 그 기본 이제 험버커 레스폴레. 모델들 레스폴의 험버커 뭐 버스트 버커라든가 예. 아니면 뭐 408, 408T라든가 뭐 이런 조합들을 이제 봤을 때 보통 이제 그 쭝쭝쭝쭝 예, 예. 이런 느낌의 개인 사운드를 느낄 수 있는 얘는 약간 쨍쨍쨍쨍 약간 이런 느낌의 약간 네, 그 미들 대역에 있는 어떤 약간 그 톡톡톡 튀는 예. 그런 느낌의 사운드가 약간 묻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샬 게인? 오 이거 좀 뭐가 쉬는 거칠어요. 네, 네 그죠? 되게 시원하네요. 좋습니다. 오, 시원해. 자, 이펙트 발. 네. 야, 이펙트 발 한번 들어볼게요. 팬더로 놓고. 오. 깁슨은 깁슨이네요. 네. 기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사운드 모니터 쭉 해봤고요. 네. 반주 묻혀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 스타일의 연주 잘 들어봤습니다. 깁슨 깁슨이네요. 네 아. 그렇습니다. 자 깁슨의 미니 험버커의 네.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레스폴 70 디럭스 모델이었고요. 요거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네 픽업은 미니 사운드는 엑스라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픽업은 미니 사운드는 엑스라지. 저는 우연히 만든 우연히 만든 명기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우명 우명기 네. 우명기 스쿼드 이게 참 이게 깁슨 처음인 것 같은데요? 요 요거는 오리지널 시리즈는? 네 맞습니다. 아야.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거. 사운드 30. 네. 네.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6 해서 총점 76점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6 해서 총점 74점, 평균 점수는 75점입니다. 오.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지금 뭐 300만 원대에 70점대 중반 아주 괜찮은 점수죠.
네, 지금 보면은 딱 사운드가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30 딱 턱걸이 하느냐 마느냐 고 언제 예, 예, 29, 30 이렇게 예. 30이 넘어가면 이제 사운드적으로는 뭐 계급장 떼고부터도 절대적으로 좋은 사운드 네, 이런 그렇죠. 느낌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70은 딱 그 리미트에 걸쳐져 있다. 네. 계급장을 완전 떼기에는 살짝 모자라고 네. 근데 계급장을 좀 떼고부터도 다른 고급 모델들과도 충분히 뭔가 한번 해볼 만한 네. 그 정도의 역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70 디럭스 이스케이프 이렇게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레스폴 스탠다드 골드탑 갑니다. 빅토리아인데 슬래시 빅토리아에 얽힌 되게 재밌는 사연이 있어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빅토리아 그 재밌는 사연을 인트로로 준비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이름 같기도 하고요. 빅토리아. 빅토리아는 여자 이름이겠죠? 네. 그럼 여잔가 봐요, 그 사람이? 별일이네, 별일이야. 별일이 별일이야. 재밌는 썰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슬래시 빅토리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